안녕하세요. 저는 더 드레서에서 옥슨비 역을 맡고 있는 임영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배우가 된 지는 10년 좀 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6살에 장래의 기술이라는 작품으로 해아동 일본지에서 10년 만에 아버지 죽음 때문에 장례식에 찾아온 막내아들 역할로 김이나라는 역할로 데뷔를 했습니다. 반수를 하다가 대학 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 연세대를 우연히 가게 돼서 무학극장에서 희한하게 생각해보니까 세익스피어 작품인 뜻대로 하세요를 본것 같은데 그 공연을 보고 되게 저렇게 재밌게 살면서 돈을 벌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하게 된것 같습니다. 맞나? 세익스피어 작품이? 예, 그 원래 처음 무학극장에서 공연을 보고 나도 저런 일을 할수 있을까?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연극영화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 근데 우연한 기회로 연기학원이라는 곳이 있구나 알게 돼서 어떻게 한 2, 3개월 다니게 되고 어떻게 시험을 또 봤는데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대본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대본에 좀 숨어있는 좀 새로운 발견? 그리고 그걸 발견하는 재미, 그리고 그거를 실현하는 재미, 네,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더 드레서죠. 네, 아니 정말로 왜더 드레서냐면 이런 분들하고 같이 공연을 하게 될지 정말 몰랐어요. 제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신기하고 정말 더 드레서 같아요. 제가 그 예전에 랩극이라고 우리별이라는 작품을 한 적이 있는데요. 원래 일본 원작인 시바 유키오라는 작가의 그 우리별이라는 작품이 랩극이라서 이제 15음이 나와요. 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대사를 쳐야 되는데 제가 광속을 초월하는 어떤 진행자 역을 맡았는데 반복되는 대사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넌 네가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만 해 이렇게 쳐야 되는데 너무 긴장을 해서 넌 네가 나가 방향을 정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이 엉그러져서 배우님께서 또 그거를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넘겼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는 사모님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진짜로 사실 되게 단순한 이유기도 한데요. 럭셔리한 옷 같은 것도 한번 입어보고 싶고 사모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되게 하나의 포커스 되게 좁은 시야를 갖고 가는 인물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사모님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좀 단순하게 좀 삶을 살아본 기억이 제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냥 막 앞뒤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만 사는 그런 느낌의 사모님은 물론 복합적인 인물이지만 제가 하고 싶은 사모님은 그런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긴 한데 저는 첫 만남이 제일 큰 그냥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그렇고 선배님들 그리고 송 선생님 뵀는데 아니 첫 대본 리딩 날에 거의 숙지하다시피 온 광경을 처음 봤기 때문에 저에겐 너무 큰 에피소드였고 뭐 물리적으로 대사량이 적은 저로서는 외웠어야 했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옥순비라는 인물이 왜이 극단을 떠날까를 저는 좀 정말 써가 대본을 안 읽어서 혹은 폭군 같은 경향 때문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연을 하면서 조금 새로운 이유를 찾은 것 같거든요. 과연 옥순비는 이 극단을 왜 떠나는지 제가 보이진 않지만 극중국 장면에서 서브를 갖고 연기를 하긴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를 왜 찾아보시면 옥순비는 아, 저 부분 때문에 떠나는구나. 그걸 발견하시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아쉽게 19회하고 분장실에 짐을 챙기러 왔는데 무대 철거되는 모습도 보고 기분이 되게 묘했거든요. 올해 다시 시작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고 최선을 다해서 너무 선배님들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시고 공감해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